어떡해? 진짜 너랑 만날 줄이야. 난 언니랑 나도 진짜 너랑은 안 하려고 했어. 고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줘봐. 라이벌 되게 싫었어. 나도 고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줘봐. 버릴까? 옛날 있지. 떠나가버려 제발. 너는 EDM 하면 안 되니? EDM 무서워요. 춤 안 추게? 네, 춤 안 추고 싶어요. 그냥 속찬이 티얼스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국민 가요가 나오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 나 미쳤어. 그러니까 뭐 저도 엄청 계속 고음을 쭉 찌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방, 저는 한방이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전 시티팝. 아, 누나 맨 마지막 앨범. 그거는 이 노래에 내가 안 맞지 않니? 조금 안 맞춰서 요건 고려를 좀 해볼게요. 이게 왜냐면 BPM이 태생적으로 이제 쿵짝쿵짝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신스팝. 신스팝은 완전 아닌지. 사실 이 곡은 신스팝이 될 수가 없어요. 쿵짝쿵짝이라서 쿵쿵짝 쿵쿵쿵짝 이게 아니어서 쿵짝을 버린 순 없는 거죠. 쿵박에 빠졌다? 아,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익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되는 걸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 고를 수 있게. 문별이 댄스로 하고. 아, 댄스 안 한다니까요. 댄스를 안 한다고. 아니, 댄스 곡을 하고. 댄스 곡을 하고. 너무 세게 해요. 댄스를 하라는 게 아니라 댄스 곡을 하고. 댄스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한대요. 발라드니까 이 노래가 발라드로 가면 이제 좀 느려지잖아. 저 발라드 안 듣는다고요. 아이씨.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야. 발라드 안 들어요. 딴 데 가세. 야, 곡 줘. 아, 곡을 어떻게 줘요? 딴 데 가 팔자. 아, 여기. 카메라한테 곡을 주세요. 아, 죽어, 씨. 자, 야, 기침 하는 거 왜 찍니? 아, 나 진짜 애들 진짜 답답한 게 이걸로 만드는 게 다 EDM이야. 얘들아, 빠라바라바라바라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빌드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해가 있는데 그 모든 음악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생 리얼로 찍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새는. 그게 다 EDM이란 말이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EDM 빼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보통 한 번이면 끝나요. 예. 아, 애들 진짜 무슨 EDM이 경기를 해. 이제 그만할게. 넌 이제 없어야 해. 분명 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루어질 거야. 오늘 저는 집학 사운드의 원포인트 레슨을 직접 받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제발 그대로 멈춰줘. 제발 그만해라. 됐다. 야, 뭔가 넌 안 해도 안녕하십니까. 넌 안 해도 되겠다. Why not. 앉아.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EDM 강요를 안 하셔서. 아이유 골 떠나게 생겼네. 아이유 골. 네. 저는 뚜뚜뚜뚜뚜뚜뚜 북측 북치카 이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여기 넣을 수 있어. 아, 넣어줘? 죄송해요. 넣고 빼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너무 중독성이 강해요. 그지? 처음엔 솔직히 이렇게까지 제가 이 안에 갇힐 줄 몰랐거든요. 너 앞으로 다른 활동 못할 수도 있어.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너무 중독성 있어요. 그 모든 친구들의 노래들이 들을 때 좋아요. 근데 막상 따라 부르려면 잘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전 세대들이 좋아하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진짜 떼창하기 정말. 그럼 이거 진짜나 반은 네가 안 불러도 되니 나중에 이제 회사 가서 버릴 걸 버릴 걸 해야 될 걸. 진짜 이제 그만할게. 그렇지 이제 그만할게. 반은 그냥 날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레퍼토리더라고. 그러네. 알겠니? 네. 그래. 너는 문제가 없다. 내가 너를 노래 가르친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문제 없고 그냥. 네. 근데 이제 가사 전달이 중요한데. 네.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여자의 네. 어떤 그 모습이잖아. 내가 그쵸. 이 안에 도치돼 줘야 돼. 아, 약간 이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만할게. 이제 그만할게. 이게 아니야. 맞아요. 이제 그만할게. 이제 그만할게. 그 감정이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고. 진짜 그만하자. 뭔지 알겠지? 네네. 읊조리는 듯이. 네.
심사하는 중에 누구누구인요 거기? 정엽 선배님. 엽정이. 네. 엽정이가 저에게 지금 마음이 약해요. 나 감정 이런 엽정이, 이런 거에. 엽정 씨 얼굴을 보란 말이야. 눈을. 눈을 딱 보면서 네. 흔들어. 이제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거야 네. 그거야. 엽정이를 어? 아 공략을. Nothing better than you 이렇게 하잖아. 아, 네. 그러니까 너도 좀 들어줘 여기. 아, 여기.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어 네. 그런 거 이제 그 사람들 감정을 흔들어 주란 말이야. 네. 감정 이입하기. 그렇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 느낌. 그럼 될 것 같고. 원 포인트 레슨을 받았을 때 좀 안 해본 것들이야 낯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감정을 어떻게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앨범 커버 사진을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더 우승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만 있어봐. 이게 그 카메라로 항상 찍으시는 거예요? 와. 귀엽잖아. 왜 이렇게 쓸만한 거 있어? 아, 다리 좀 내려봐. 길어 보이게. 건방지게. 때려봐, 흙 때려봐. 어, 좋은데? 이런 느낌이 흑백이 더 난 것 같아, 이렇게. 우와! 왜 그래? 이 없이 이래? 아니, 진짜. 이거 예쁜 거 같아. 오 이뻐요. 응. 피아노 같이 있는 거. 보리꼬리 한번 이렇게 하고 세태질 한번 해. 아. 야 꺼져 이렇게 아, 그러니까, 한번 꺼져 느낌. 아, 노래하는 식으로. 아 지금 좋았어. 머리 약간만 들어봐. 그렇지 그럼 아, 그래 좋아. 뭐라고 그랬지? 아, 그 느낌 되게 좋았어. 좋아. 가면 한번 더. 너 그렇게 뜨거. 됐어. 너 와봐 봐봐. 오. 멋있지? 너무 잘 나왔어. 이거 멋있지? 이거 네. 어때? 오,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이거 멋있지? 응. 이거 버릴 걸. 노란 글씨로 버릴 걸. 여기다 버릴 걸. 어. 오, 이것도 좋아요. 딱 음영. 이거 어때? 와, 이씨. 미쳤어요, 진짜. 이거 뭔데, 이거? 됐다. 버릴 걸. 와, 진짜. 정말 말로만 듣던. 일단 그 사진 잘 찍기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와, 진짜. 말 그대로시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오케이, 전 연습을 또 할 거니까. 안 할 거잖아, 쉴 거잖아. 맨날 해요, 저. 버리고? 진짜 맨날 해요. 떨려? 저 항상 엄청 떨려요. 그래? 응. 그러면 이 직업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만해, 그러면. 떨리면. 그만할게. 그래. 알았어, 가서 쉬어. 네. 쉬면서 연습해,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되길 바랄게. 오케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 가. 안녕히 계세요. 그래.